오늘 모종을 사러 왔어요. 상관없어? 우리는 상추도 사야 되고 쑥갓도 사야 되고 이건 당귀네. 상관없어? 당귀도 있고 드디어 주말농장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주말농장인데 이 한구랑 저희가 한구랑을 연 10만원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우리 거 주말농장인지 찾아봐야겠죠. 여기다가 더 이만큼이네. 일단은 한번 심어보겠어. 상추 모종을 이게 심고 이렇게 그냥 하기만 하면 돼. 하나. 나 귀찮아. 둘. 어? 아니라니까? 제가 적은 거야. 구멍을 좀 넓게 뚫어야겠구만. 넓게 뚫었어. 이제 누르면서 천천히 하면 되는데 너무 세게. 이거 무동삽을, 무동삽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손으로 해야지 감이 없어서. 무동삽으로 나중에 해봐. 손으로 이렇게 전부처럼 해야 돼. 그러니까 장갑을 끼고 해야지. 장갑 쓰는 거 없어. 장갑 손으로 그렇게 해야 돼. 너도 빨리 쓰면. 알았어. 아니, 밑으로 좀 찍고. 이제 네, 얼굴 잘 나오고 있나? 되게 좋다. 이뻐, 이뻐. 뭐가? 상추가 이뻐. 우리 건 이뻐. 우리 상추가 이쁘다니까. 너 왜 두 칸으로 해? 너무 가해네 그쪽은. 너무 가했으면 감을 못 잡아. 예, 그만. 그만. 상추도 다 심고 쭉 상추 종류별로 심고 당귀 심고 이 딸기도 좀 심었어. 자 이제 물만 주면은 될 것 같아요. 한번 물을 주.
주말 농장 벚꽃 구경 왔습니다. 야, 주말 농장 하러 왔는데 주말 농장 마을에 벚꽃이 엄청 폈네. 와, 산에 다 벚꽃이고 이렇게 누가 갖고 놨나? 일단 벚꽃하고 나무들이 소나무하고 벚꽃. 우리 주말 농장에 반송들도 많고 벚꽃들도 저쪽에 지천으로 깔렸고요. 이야, 벚꽃. 여기 잔디밭 있고 벚꽃이 쫙 깔렸어. 이제 벚꽃이 거의 지고 있는데 개나리하고 벚꽃 쫙 벚나무에 벚꽃이 이렇게 조금씩 매달려 있고 개나리가 쫙 펴 있으니까 참 보기 좋네. 이렇게 꾸며 놓으면 좋은데 시골집도 이렇게 비슷하게 꾸밀 생각인데 이런 잔디 조성이 어렵단 말이죠. 의외로 이런 잔디 조성이 어렵고, 야, 벚나무가 세월이 지나면 저렇게 세월에 따라서 굵어지고 운치를 자아내는 이런 벚나무가 바로 재산이라니까요. 세월이 지날수록 저렇게 성숙해지고 커지는 자라나는 그런 뭔가가 저는 참 좋아요. 유한한 인생에서 이렇게 무한하게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이런 나무들, 고목들, 벚꽃들. 얘가 오정각이구만. 오정각길 37네. 앵도나무 진짜. 야.